이쪽에 손을 집어넣어. 그래? 가면 밑에 손을 집어넣었다. 근데 와. 야. 야. 정말 괜찮겠어? 뭐? 내 걱정은 하지 마, TV. 오히려 네가 더 걱정돼. 이제 가자. 자. 직진? 왼쪽? 안 가져지네. 도장 한번 하고 스킬도 찍을까요? 419. 와, 이제 5씩 늘어나네. 잠시만, 여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덤벼. 뭐야, 얘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요. 156 석공 사자. 왜 빗나가는 거야? 왜? 그 뒤에 있는 거 뭐니? 나 너무 궁금한데. 싸대기. 아니! 와, 아직도 안 죽었어? 아, 잘못 눌렀.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와, 나피1 남았어요! 와. 큰일 날 뻔했네. 이 신선한 머피는 블루베리 맛이다. 의지력 200 회복. 그냥 으시시 쿠키가 많으니까 이거를 6개를 먹으면 되겠네. 오케이. 능력 20. 맵이 너무 넓은데? 우사인 볼트 경주를 하고 있냐? 맵이 진짜 넓다. 반대편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위로 갑시다. 또 어디야? 일단 오른쪽부터 보자, 그럼. 아. 돌다리를 즈려 밟으면서 건너가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위쪽. 이게 뭐지? 도넛? 가져갈까? 땅에 떨어진 도넛을 가져갈까? 그래. 그거 갖고 어쩌게? 먹게. 하지만 땅에 떨어져 있던 거잖아. 5초는 훨씬 지났어. 먹는다고 죽게 하겠어. 맛있어 보이는 도넛을 주웠다. 주머니에 넣었다. 영역스. 진짜 인벤토리 있어요, 지금? 이거 취소 어떻게 하니? 아, 팀이랑 대화해보자고. 저기 누나. 여기에 오고 나서부터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어? 주머니에서 냄새나? 그게 맞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개솔직한데? 그냥 나 유령이지? 척 보면 맞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유령이라면 난왜 다른 유령들이랑 다르지? 나도 그게 신경 쓰이던 참이야. 넌 아마 제빵사가 말한 건가 봐. 이른 유령 말이야. 그치만 제빵사를 믿어도 될까? 더 이상은 아니야. 혼을 훔친 이상은. 그치만 내 생각엔 그래. 말이 나왔으니 이만 가야지. 그래. 아, 뭐야 또.
팀이 생각날 때마다 말 걸어달라고 해주세요. 자, 말을 걸게요. 앗! 맛있는 도넛이랑 합쳐졌다고요, 그게? 아, 그래. 먹어도 되는 거네, 그러면. 26 영역을 소화했다. 그냥 일반 도넛이랑 똑같다니. 머핀이다. 이번에 또 머핀이 떨어져 있네? 또네. 이 음식들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제빵사가 놔둔 것 같아? 글쎄, 가져가야 하나? 독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냥 흘린 것 같은데. 땅에 놓인 머핀을 가져갈까? 울커니! 이번에도 심한 머핀 똑같은데? 횟수? 개수가 늘은 거 맞죠, 지금? 두 개였는데 세 개 된 거 맞지? 얘 뭐야? 영력 50. 아, 어. 아, 아, 아. 어. 그래, 여기가 맞는 길. 아, 안 돼! 오, 한 방! 나이스. 도망도 한번 선택해보자고? 내 사전에 도망이란 없는데. 384였네요. 되게 많이 쌓였네. 어? 다 찍은 거야? 이게 풀스탯인가 봐요. 그렇구먼. 어, 이것도 풀스탯이네. 완전체다. 날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빵? 제빵사. 저장. 찔러보. 으아, 미안해. 괜찮아.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다른 리퍼들은 다 다른 동굴이나 공터에 있는데. 다른 리퍼들이 자기들 대신에 물건을 맡아달라고 했어. 그 말대로 했지. 근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겁더라. 유령이 공격할 땐 몸을 지킬 수단도 없었다. 지킬 수도 없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글쎄, 내가 왔을 땐 동굴이 막혀 있던데. 아, 동굴을 봉쇄했다 이거구나. 걔네들은 날 찾으러 오지도 않았고. 뭐 어때? 물건은 네가 가져도 돼. 명령을 주면 음식을 교환해 줄게. 어때? 아, 뭔 개소리야. 내가 널 구해줬는데. 상점 판정이라니. 오우. 이걸로 스탯업이나 더하겠다. 내 도넛 가져가게? 가져. 바닥에 떨어진 음식값은 청구 안 할게. 맛있어 죽는 도넛 한 개를 슬쩍 했다. 방에 떨어져 있다는 그 디버프가 전혀 없네요. 어? 아, 맞다. 나 여기 안 왔었지. 아까 잠깐 보고, 아, 아래를 먼저 가봅시다 하고 여길 안 갔었다. 맞아, 맞아. 어, 이제 슬슬 엔딩 필인데, 근데? 뭐야, 이 돌은. 오, 동굴 왜 이렇게 섬뜩하게 생겼어? 막다른 길이네. 뭐, 저 커다란 구멍만 빼고. 하지만 우리 둘 다 넘어가고 싶진 않지. 이게 그 넘어가는 장소라는 거지? 걔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리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나? 저 형 누가 오고 있어! 내 주머니 들어가. 뭐야, 설마 우리가 앞지른 건 아니겠지? 말이 안 되지. 제빵사 맞나? 너 누구야? 초록색 영혼이 깃들어 있는데? 너 제빵사지? 아니야. 이상한데.
목소리가 아주 똑같은데 말이야. 제빵사? 아무 말썽도 바라지 않아. 그냥 지나가게 해줘. 부탁할게. 네가 누군지 말할 때까진 안 돼. 난 성실한 리퍼야. 넘어갈 수 있도록 몇 년에 걸쳐 영역을 모았다고. 리퍼는 빛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제빵사, 네 눈구멍에서 혼이 빛나는 게 딱 보이거든? 포기해. 뭘 포기해? 너 이... 아으, 봐봐, 그 가면 벗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벗길 줄 알아? 으아, 알았어. 그래, 이 혼은 내 게 아니야. 그치만 네 것도 아니잖아. 어? 이 혼은 네가 수확할 때까지 유령 거였잖아. 네가 그 유령을 죽였다고. 왜 네가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혼을 원하는 게 아니야. 거봐, 제빵사가 이제 부활하고 싶어가지고 눈깔이 뒤집혀서 저렇게 한 거라니까요. 애가 나쁜 애가 아니라. 어? 티미! 제빵사 형, 그 혼은 내 거야. 돌려줘. 이게 뭐야? 말하는 유령이라고? 그건 아는데 나쁜 거죠. 뒤통수를 때린 건데. 뭐, 그렇긴 한데. 아, 근데 진짜 죽었는데. 그니까, 초록색 혼이 부활 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주인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냥 냅다 갖고 튄 거지. 제빵사가 만약에 이제 TV의 영혼인 걸 알았으면 안 가져갔을걸? 여기에서 얘가 순순히 돌려주면은 얘 착한 애고, 여기에서 그래도 싫어 이러면 이제 개쓰레기고, 이제 내이 낫으로 목을 슥싹 갈라줘야죠. 근데 뒤통수를 때린 건 너무했어요. 기절했잖아요. 맞아, 좀 욕심이 과하긴 했지. 내 동생이야. 여기에 오면서 혼을 잃었어. 얘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혼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네가 오해를 해놓고 날 때려눕혔잖아. 그거 진짜 유전이구나. 뭐가? 뺨자국 말이야. 정말이네? 나 지금 봤어. 자, 내말 믿겠지? 돌려줄래? 돌려주고 말고 잠시만 꺼내야 하거든. 걸려서 안 나와. 좀 제대로 해봐. 안 돼, 네가 와서 나좀 도와줘야겠어. 수상한데. 상수상수상수상 스키. 죄송. 좋아, 팀이 물러나 있어. 이쪽에 손을 집어넣어. 그래? 가면 밑에 손을 집어넣었다. 근데 와, 한번 속지 두번 속냐? 해볼 만은 했는데 내 가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겠다. 이젠 필요 없겠네. 그가 가면을 버린다. 우와, 눈빛만 남으니까 개무서워요. 난이 목숨을 포기하진 않을 거야, 라벤더. 난 집에 가고 싶어. 얘도 마찬가지야. 네 동생은 그다지 상관없어. 하지만 알아도 나한테서 혼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뭐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오래 있었다고 해두자. 제과점에서 모은 영력을 모두 써서 내 영을 완성했다고, 라벤더. 너쯤이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어. 그러니 물러서 지나갈 거니까. 안 비켜. 그러면 언제 오는 거래? 그럼 어쩔 수 없겠네. 정말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런 놈이 뒤통수를 쳐? 밀대로? 팀이? 뭐해? 요리하러 지내면서 터득한 게 있어. 나도 곁에서 눈을 도와줄 수 있다고. 뭐라고? 안 돼. 믿어봐. 그뭘 하든 간에 내 뒤에 있어야 돼. 알았어. 싸운다. 좋. 다짓! 도움 넘기기는 뭐야? 라라 누나의 의지력을 20 회복시킨다. 다음 턴까지 라라 누나의 방어력을 두 배로 늘린다. 모든 유령의 특성과 능력을 본다. 오, 경고. 조심해. 나 뒤두르기. 다짓!
때려. 176. 나 지금 완전체인데 그러고 보니까. 근데 계속 닫지만 되면은 얘 뭐 아무것도 못 때리잖아. 특수 스킬만 계속 쓰려는 거야? 평타는 안 때리고? 음메? 이렇게 쉽다고? 야, 라스트 보스가 왜 이렇게 약해? 내가 실수만 안 하면 한 대도 안 맞는 거 아냐? 왜 평타 안 때려요? 평타 좀 때려봐. 나 방어력 두 배 됐을 때 얼마나 다나 너무 궁금해요. 한 대 맞아보자. 몇 다냐? 피했어? 관측해달라고요? 아니 아까 관측을 했는데 뭐 뭐가 없어. 일단 관측해볼게요. 어차피 안 맞으니까. 와, 피가 32씩 다네. 빨강 유령.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는 분열. 그리고 정복으로 넷으로 갈라질 수 있다. 가능하다면 휘두르기가 효과적이다. 제빵사 보라 유령. 당신과 같은 리퍼인 제빵사는 공격을 맞춰야 특수공격을 쓸 수 있다. 독과 관통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피 개조금 남았는데? 381. 두 대 맞으면 죽겠다. 두세 대? 아까는 왜 아무것도 안 떴지? 원래 이런 거구나. 원래 이렇게 뜨는군요. 방어와. 뭐 방어를 무시하는 효과인가? 제가 갑자기 방어력이 엄청 늘어났는데요? 닥쳐, 닫지! 난 롤 승급전에서 트롤들과 게임하고 싶지 않다고. 어, 실수했다. What the fuck? 네? 오반데? 안 돼. 못지나 누나 멈춰. 이게 뭐야? 일어나. 일어나렴. 그래. 오셨군요. 빨리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제빵사가 걔가 사라졌단다. 네. 네 말은 전에 들었단다. 지금 상태에 이런 부탁을 해도 괜찮다면 직접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주지 않겠니? 당신은 그림에게 제빵사와 동굴을 탐험하다가 혼을 가진 유령과 마주쳤다고 설명했다. 제빵사가 혼을 훔쳐 다시 살아나려고 했지만 당신은 그런 그를 쫓았다고. 맞서 싸웠지만 결국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치만 도로 데려오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에 들어가서 도로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신이라든가. 아무튼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잘 부탁해서 걔를 돌려받는다던가요. 이미 너에게 말한 적이 있단다. 난 둘 다 할 수 없단다. 진정한 사후 세계의 벽을 지날 수도, 그 안에 있는 이와 연락할 수도 없단다. 그럼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무것도요? 전혀. 안 돼. 아니야. 라벤더, 말을 끊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왜 그렇게 슬퍼하니? 아, 네가 되살아날 기회를 놓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동생 설명을 안 했구나. 라벤더, 너는 여기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내게 거짓말을 했었지. 거짓말로 산책 얘기를 했지. 거짓말로 괜찮다고 했지.
부탁이니 인정하렴.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지킬 기운도 없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 혼은 제 동생 거였어요. 팀이 이제 나와도 돼. 정말로? 정말로. 안녕하세요, 그림 아저씨.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을 거란다, 팀이. 지금은 말이다. 지금은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팀이는 혼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잃은 유령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다른 유령들같이 공격적이지 않은 거지. 네 동생이 적대적인 유령으로 변해가는 징조를 보이기 시작할 때까진 얘를 곁에 두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라 누나, 징조라뇨? 뭐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라라 누나, 의뢰 외관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누나! 왜 그래? 점점 심해져가지. 주머니에 넣어줘. 결국엔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단다. 왜? 방금 막 나왔잖아. 부탁이야 누나, 나 기분이 영 안 좋아. 왜 서로 속삭이고 있니?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 약간 얼굴이 이상해요. 전부 괜찮나요? 정말로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생각보다 일찍 때가 일찍 찾아온 듯하구나. 라벤더, 이런 말은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동생을 아낀다면 어서 수확해야 한단다. 지금 장난쳐요? 싫어요! 내 말 듣거라. 네 동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 너나 동생이나 매우 고통스러울 거란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끝내는 게 더 나아. 싫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막으려던 일이 그거였다고요! 어쩔 수 없단다. 혹시 모르잖아요. 선택권은 이미 내에게 줬단다, 라벤더. 억지로 걔를 빼앗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거 안 됐네요. 전 안 비킬 거거든요. 작별 인사도 안 할 거고요.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지금 작별 인사를 해두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자, 팀이 내 뒤에 있어. 그렇다면야. 와, 나 피 일 남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맛있어, 죽는 도넛. 개빵사가 준 바게트 먹자. 오, 살았다. 너와 네 동생은 홀로 지내겠지. 그리고 동생은 적대적으로 변하게 될 테고, 넌 어쩔 수 없이 네 손으로 동생을 수확해야 할 거다. 블루베리 맛! 그래서 날 보고 동생을 죽게 두라고요? 와! 딜 하나도 안 박혀! 너희 리퍼들은 이게 문제란다. 그럼 관통 공격이다! 너희는 모두 이미 죽었다는 걸 잊지. 아니, 연맥. 내 아이템 돌려줘! 쓰러졌다. 안 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쓰러져선 안 돼. 누나. 라라 누나 어딨어? 도와줘. 아직도 깨어있니? 라벤더. 라벤더. 라벤더, 그만두렴. 넌 아직 건너갈 수 없단다. 네 영은 충분히 강하지 않아. 집에 갈래.
그림. 우리는 새 제빵사 조소를 고용했다. 다른 아이들이 이전 제빵사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을 땐 제빵사는 건너갔다고 대답했다. 부끄러움. 잘못을 저지른다는 느낌을 받는 상황에 처하는 건 내게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날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나는 진실을 말하면 한 명이 해냈다는 걸 알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짓을 할까봐 두렵다. 내가 신뢰하는 건 한 리퍼뿐이고 그녀는 공터에서 사라졌다.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려 해도 동굴을 집으로 삼은 모양이다. 그녀가 하는 일은 수학, 수학, 수학뿐이다. 하나를 수학하면 또 하나, 지치지도 않고. 이따금씩 다른 리퍼들이 그녀를 보고 놀란다. 겁에 질리는 것이다. 그녀에게 가면을 쓰는 걸 제안했다. 거절당했다. 내 존재를 무시함으로써 거절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은 그녀의 쉴 새 없는 질주도 멈추고 쓰러질 때가 있다. 아무도 그녀를 돕거나 깨우려들지 않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럴 때 나는 그녀를 공터로 전이시켜서 침대에 눕혀놓는다. 그리고 곁에 쿠키를 놓는다. 우유도 같이. 이래봤자 내가 저지른 짓을 배상할 수는 없으리라는 건 잘 안다.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사라진다. 쿠키도 함께. 가끔은 그녀는 건너매 관문 앞에 앉아있는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기다리듯이. 만일 내가... 아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나라도 죽은 자를 되살릴 순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오를 짊어지고 사는 것뿐이다. 내가 이런 엔딩 보려고 잠도 안 자고 분 못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 줄 알아? 아, 쓰레기야. 이 게임은 쓰레기라고 라고 말할 줄 알았겠지만 이 게임은 엔딩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배드 엔딩을 보고 말았는데요. 오우 씨야. 와 참. 다시 시도하겠어요? 네. 오, 대박 친절함. 뒤졌어. 제빵사 쉑. 빨리 해피엔딩 봐요. 이미 본 장면입니다. 넘길까요? 와! 진짜 갓겜. 이게 스팀 무료라고? 오반데? 한 만원 주고 팔아도 하겠다. 아, 지금 스킵 중이야? 싸워. 다치! 싸대기! 숫자! 숫자! 어! 어, 뭐야? 나 왜 멀쩡하지? 와, 시겁했네.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은근 막 긴장하고 하니까는 쉽지가 않네요. 어? 파쇄. 파쇄 때문에 내가. 아까 한 대 맞았는데. 아, 야! 와! 이미 본 엔딩입니다. 다시 보시겠어요? 아니요. 와, 어렵네. 아 이게 피가 적어지니까 어려워지는구나. 오케이, 딜 들어가. 잡았어. 유령들이 사라졌다. 개 때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누나 뭐 하는 거야? 이제 가만히 있어.
라벤더. 아, 도대체 왜 동네 제빵사를 나서로다가 그 지경까지 때리는 거니? 말하는 거 봐. 그게 저 봐요. 이야긴 들으셨죠?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게 가짜 소문이길 온 마음으로 바랬단다. 그러면 그 혼은 누구 것이니? 저예요. 그림 아저씨. 이런 말하는 유령이라 귀한 모습이구나. 그림이라고 부르거라. 저 미안하다. 이름이 뭐니? 팀이에요. 팀이 어쩌다 혼을 잃고 유령이 되었니? 그게 말하자면 길어요. 시간이야 있단다. 원한다면 차도 있지. 당신은 깊은 한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은 그림 리퍼에게 당신의 굉장한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아, 너인 남매였구나. 제빵사 저기 쓰러져 있는데 서로 티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있어. 진작 말해주지 그랬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혼을 찾아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말해주지 않았던 거니? 만약에 혼이 없었으면요? 티미가 집에 갈 수 없었으면요? 그러면요? 티미를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당신은 하루에 유령을 수백이나 수확하겠지요. 미안하다.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늦어서 미안하단다. 그건 됐어요. 잘 됐네요. 그치만 전 이제 지쳤어요. 그림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 죄송. 이 일은 이만 끝내고 싶어요. 두 번 다시 혼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말씀해주세요. 이제 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티미가 되살아날 수 있죠? 간단하단다. 걔가 혼을 삼키고 나서 저길 지나가면 되지. 잠깐, 혼을 삼켜야 한다고요? 제빵사가 그러려던 거 아니었어요? 침범벅이 됐을 텐데. 제빵사는 얼굴을 잃었단다. 걔한테 현아 침은 없어. 원한다면 쓰러진 몸을 끌고 와서 보여줄 수도 있단다. 안 그러셔도 돼요, 티비? 알겠단다. 그럼 이제 끝이네. 한입에 삼켜, 티비. 오! 오, 와우! 와우? 그냥 입에 머금고 갈 줄 알았는데 와우! 나 달라 보여? 팀이... 기분은 어때? 살아난 것 같아. 미안, 혼 때문에 속이 더부룩해서 트름한 거야? 헤헤. 어디? 좀 갈 때네.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잘 있어요, 그림. 안녕, 살아있는 아이 팀이야. 가자, 라라 누나. 라라는 못 가지 않아? 왜 그래, 누나? 팀이, 난 못 가. 왜? 난 리퍼야. 오늘 갖고 오지 않았어. 그치만 누나가... 누나 거짓말하는 거지. 나 놀리는 거지. 농담 아니야, 티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했으면서. 왜야? 어느 정도 나도 나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바랐어. 하지만 도저히 너한테 말할 수 없었던 게 더 커. 진짜 누나. 왜 그렇게 항상 날 감싸고 드는 거야? 한 번쯤은 내가 누나를 돕게 해줘. 그림, 저한테서 혼을 꺼내주세요. 제 혼을 누나한테 주세요. 팀이, 너 정신 나갔어? 네가 또 그런 식으로 목숨을 버리는 건 보기 싫다고. 말 그대로야. 그치만 누나 없인 집에 가기 싫어. 누나도 집에 가야지. 와! 참! 여기서 또 분기점이 나온다고요? 아, 참. 근데 뭐 둘 다 비슷한 말 아닌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냥 있어. 이럴 수밖에 없어. 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 네가 살아야지.
말도 안 돼. 사실이야. 그럼 난 가야겠네. 가봐, 티미. 보고 싶을 거야. 나도. 누난 최고의 누나야. 너 누난 나뿐이잖아.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면서. 그림! 아? 우리 누나 잘 돌봐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 그래. 라벤더? 재밌네요. 왠지 저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걔는 갔고 전 여기 남았네요. 전 진짜로 죽었고요. 전부 떠나갔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란 말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생각해보니 걔가 죽었다 되살아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엄마가 놀라 까무러치겠죠. 이제 와서 상관이 있나? 어차피 날 신경쓰기나 할까? 말해버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딱히 뭘 한 게 없어서요. 네 생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단다. 하지만 지금은 해낸 게 있다는 건 알지. 네가 아니었으면 지민은 죽었을 거란다. 팀이에요. 그림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다. 그래. 우리 모두 말 맞다나 긴 하루를 보냈구나. 이만 쉬도록 할까? 좋아요. 밟고 넘어가는 거 보소? 뭐예요? 이게 웃을 일이에요? 미안하다, 그게. 혹시 거기까지 걸어가려는 건 아니지? 글쎄요. 내 발을 잡으렴. 네? 순간 이동 말이다. 피곤하잖니? 네, 그렇게 말했죠. 그래도 제가 알아서... 뭐야? 좋아요. 이번 한 번만요. 라벤더? 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도 괜찮단다. 라벤더, 우린 제빵사가 건너가도록 두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두한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다. 처음 몇 주, 적어도 몇 주 정도는 된 듯하다. 여기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동안에는 동굴로 몸을 숨겼다.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별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되뇌었다. 해야 할 일은 전부 했다고. 나는 더 이상 내 삶, 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지쳤다. 그냥 넘어가고 싶다. 행복하게 전부 다 잊어버릴 수 있게. 그렇지? 그게 사후라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결국 그림이 날 찾았다. 그가 동굴에서 날 전인시켜 공터의 침대에 눕혔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난 괜찮다고요. 라벤더, 네 모습을 본 적 있니? 눈 밑에 그늘이 졌더구나. 리퍼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은 나도 몰랐단다.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넌 쉬어야 해. 이제 아무도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 맡아보려 했지만 예전만 하지 못했다. 나나 그림이나 그게 너무 어색했다. 대신에 그림은 스웨터를 짜기 시작했다. 못난 크리스마스 스웨터 같은 것으로. 내가 농담삼아 제안한 걸 진짜로 받아들일 것이다. 역시 이곳 리퍼들 모두의 로브를 짜는 사람이 바로 그인 모양이다. 하루는 그가 무언가 특별한 걸 짜는 걸 발견했다. 그건... 디미의 스웨터를 따라 만들어보던 참이었단다. 정말 귀여워서 만드는 과정에서 뭐라도 배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 라벤더,
우는 거니? 미안해요. 이 스웨터는 당장 태워버리겠어요. 아, 안 돼! 괜찮잖니. 마음에 드는데. 가끔은 티미를 생각하느라 정말 우울해지곤 한다. 티미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걔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 행복한지, 별일은 없는지. 지금쯤이면 내 장례식은 이미 치렀을 것이다. 참 웃기다. 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현실 같지가 않다. 여기서 오래 있을수록 내 이전 삶은 꿈이고 지금 삶이 처음부터 현실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제빵사가 말했던 게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얼굴을 잃는 것 말이다. 보라색. 난 보라색이 싫다. 매일같이 보는 게 이 색이 아니었으면 한다. 햇빛이, 초목이 전부 다 그립다. 보통은 그림이 와서 내 기운을 북돋아주곤 한다. 참 이상하다. 그는 마치 내 부모인 것처럼 행동한다. 기분이 좋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다. 왜 굳이 그러는 건지 궁금하다. 물어볼까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넘어가기 위해 노력해야지. 자, 이렇게 좀 슬픈 엔딩이기는 한데 어쨌든 진엔딩 본 것 같아요. 엔딩이 멀티 엔딩이라서 총 4개인 거는 4개거든요? 오 엔드 뒤에서 잔 따르는 거 멋있네요. 다시 시도하시겠어요? 네. 또 해! 또 해! 엔딩을 보기 위해서 얘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구만. 오케이. 아니요. 다시 시도하시겠어요? 와, 그냥 선택지로 안 넘어. 그냥 끝나버리네? 다시 잡아야 돼. 자, 선택지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럴 수밖에 없어 선택했었죠? 그냥 있어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크게 달라지나. 근데 비슷한 뉘앙스여가지고 엔딩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많은 유령들과 싸운 것도 팀이 널 위해서였어. 내가 아니라. 그치만 말도 안 돼. 사실이야. 그럼 난 가야겠네. 뭐야, 수긍이 왜 이렇게 빨라? 라벤더 섭섭하겠다, 야. 한번 얘기를 꺼냈으면 좀 더 우겨야지! 끝났네. 다시 내려가. 아까 못 가던 곳을 가보자고요? 저기 오른쪽에도 땅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가는 방법을. 아, 여기? 야, 너 좀 비켜봐라. 물리적으로 비켜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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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왔었던 곳인 것 같은데? 왔었던 곳이네. 과거에 왔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폭탄을 제거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돌겠네. 이렇게 헤매게 될 줄이야. 내가 지금 분기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계속 헤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알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혼을 완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혼은 스킬트리고요. 아, 그럼 모든 스탯을 다 찍으면 되는 거야? 아니 뭐야, 그럼 이 상태면 엔딩을 볼 수 있는 거네. 아니 난 더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줄 알고 지금 게임 진행이 돼버려서 절대 못 본다는 줄 알았지. 아,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거네. 노가다 해서 일로 와.
왼쪽 위에 문이 열렸다고요? 어?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여기가 열렸어요? 뭐? 너 뭐야? 영력 15. 응? 누가 여기에 쪽지를 남겨두었다. 읽어볼까? 여기 온 걸 축하해. 선물로 머핀을 잔뜩 놓아두었어. 여긴 내가 쉬러 오는 동굴이야. 동굴에서 수학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정말 평화롭고 조용하더라. 그땐 공터에 누구도 여길 찾지 못했어. 온전히 내 거였다 이거지. 하지만 언젠간 나도 넘어갈 테고 더 이상 내 동굴이 아니게 될 거야. 그냥 빈 곳이 되겠지. 그래서 이곳을 찾는 다음 리퍼를 위해 이 쪽지를 쓰고 머핀을 남겨놓는 거야. 난 이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쪽지가 이 이상하고 덧없는 공터에 영원히 남아있으리라는 생각이 안심이 돼. 이건 바로 네가 누구고 지금이 언제는 상관없이 너에게 말을 거는 내 일부야. 우스꽝스러울진 몰라도 상관없어.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너도 넘어가게 된다면 괜찮을 거라는 것만 알아도 다 잘될 거야. 그 뒤로는 선이 잔뜩 그어졌다. 읽지 못하겠다. 음침한 머핀더미다. 잠시 이곳에 머핀을 남겨둔 리퍼를 기린 뒤 조심스레 머핀을 주머니에 넣었다. 보아라! 음침한 머핀더미가 또 있다. 잠시 이곳에 머핀을 남겨둔 리퍼를 기린 뒤 조심스레 머핀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도 약간 언더테일 느낌 나네. 되게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이거 다 찍겠는데? 오, 스킬 다 찍었다. 오, 라벤더의 영이 완전해졌다. 오, 배경도 엄청 밝아졌어요. 대박사건. 자, 이제 우리 제빵사 조지로 갑시다. 빵사 제빵사. 그 딱대라 너 뒤졌다 오늘. 관통 끝. 284. 오, 안 넘어가요. 엔딩 안 넘어가. 엔딩 스킵 안 돼. 일단 이거는 대사가 다 같으니까 넘어가고 이럴 수밖에 없어. 선택지는 똑같이 나오네요. 그림이 점점점. 팀이 잠시만 있어보려. 너희 누나와 잠시 얘기를 나누자꾸나. 어? 네. 그림 뭐 때문에 그래요? 이미 늦어놓고. 걔와 함께 걸어가도 된단다. 네? 팀이와 함께 관문을 지나도 된다고. 여기에 있었던 짧은 시간만에 4호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영력을 충분히 모았더구나. 물론 나중에 떠나도 된단다. 서두를 건 없지. 4호세계요? 벌써 그럴 때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치만 혼자서 관문을 지나지 않아도 된다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부활하는 게 아니구나. 영이 강해져서 이제 4호세계로 가는 거군요.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터널만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네요. 누나? 너랑 같이 갈게. 물론 난 반대편에는 있지 못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있어줄 수는 있어. 그래. 살아왔어. 티미도. 티미. 이번엔 티미의 전원이네요. 그날 누나는 바깥에 나간다고 했지. 그때가 아빠의 기일쯤이었어. 그의 누나는 평소보다 더 침울해 있었어. 정말 조용했지. 엄마 출장 때문에 우린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엄마는 눈 때문에 돌아오는 게 늦어지고 있었어. 누나는 산책을 다녀온다고 했어. 바깥은 어두웠는데. 잠깐 이따 돌아올 거야 라고 했었지. 난 누나를 따라갔어. 왠지는 기억이 안 나. 누나가 걱정이 돼서 그랬나봐. 누나는 숲속으로 들어갔지.
누나가 계속 나한테서 멀어져서 누나를 불렀어. 누난 계속 나한테 돌아가라고 했지. 누난 몇 번이고 난 괜찮아 라고 계속 말했지. 내가 누날 따라잡았을 때 누나의 손을 잡았어. 나는 고개, 누나는 고개를 돌렸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 우린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어. 사람들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냈어. 내가 추위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었대. 이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누난 죽었을 때 팔로 날 감싸주었댔지. 어깨 너머로 들었어. 엄마가 어떤 기분이셨는진 설명하지 못하겠어. 아빠를 잃고 누나까지 잃었으니 고작 몇 년을 사이에 두고. 누난 의심했겠지만 실제로는 엄마께서 누나를 아끼셨다고. 알아? 아빠가 돌아가신 해에 누나의 모습에 항상 죄책감을 느끼셨어. 엄마는 누나가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항상 동경했다고 하셨어. 그치만 쉬는 날에 시간을 좀 더 내서 누나를 볼 수 있었길 바라셨어. 그전엔 누나가 얼마나 엄마를 피했는지 전혀 몰랐어. 누나가 죽은 뒤에 누나에 대해 많은 걸 깨달았어. 왜 뭐든지 직접 하려고 열성이었는지, 왜 언제부턴가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관뒀는지, 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게 두려웠던 거야. 누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어. 이해해. 나도 누나를 잃었을 때 마찬가지였거든. 순탄하지 않았어. 누나를 잃기 전엔 마치 안전한 방울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 누나랑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아침을 먹고 내 숙제도 누나가 도와줬고. 어? 나 대신에 설거지를 해줬잖아. 신발끈까지 묶어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지 전혀 몰랐어. 학교는 더 심했어. 학교에 가면 숨막히는 침묵이 있었어. 친구들한테 제대로 말을 걸 수도 없었지. 이전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어서 겁에 질려서 울어버렸어. 다른 사람들까지 날 떠날까봐 걱정스러웠어.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누나와 얘기를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림, 제빵사, 유령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이 나더라. 가짜라기엔 너무 생생했어. 아무한테도 설명할 수 없어서 작은 것들에 화를 내기도 했어. 단 것이나 빵도 안 좋아하게 됐고 난 외로웠어. 그림을 자주 그리게 됐지만 수업 시간에 해골을 너무 많이 그린다고 선생님들이 불평을 해서 숨겨야 했어. 난 음침한 아이였어. 그래도 난 탈없이 잘 큰 것 같아. 무엇보다 어찌 보면 난 운이 좋았어. 그렇게까지 혼자는 아니었으니까. 엄마가 날 응원해줬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날 응원해주고 있었더라. 지금 그 여행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관문을 지나면서 누나와 손을 잡았던 거야. 그때 날 구하려고 누나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생각했던 게 기억나. 그리고 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전히 그래. 이건 뭐... 왜 행복한 게 없어... 이게 진행딩이야? 하...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 아... 왜 행복하질 못하니... 마지막 남은 엔딩 하나가 뭘까요? 아 이게 진행딩인데 이... 지금 남은 하나를 먼저 봤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제빵사한테 지면 가능할 거라고요? 아 완성 상태에서 져야 돼? 오케이... 어? 여기서 그냥 들어가지지 참. 영혼이 완전한 상태여서 이거 그냥 들어가지네. 저번에 그냥 튕겨져 나갔었잖아요. 어? 조종 가능.
뭐야 이 무덤은. 두 명의 무덤이구나. 둘 다 죽은 거야. 이대로 끝이에요? 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고. 정말로요? 진행 상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와 진엔딩 보고 저거 마지막 보니까 진짜 소름이다. 자, 꼭 엔딩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냐? 아 진짜 누가 보면 사후세계 진짜로 있는 줄 알겠네. 너무 사실적이고 절망적이잖아요. 자, 그림즈 할로우라는 게임 엔딩 4개 있던 거 전부 다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아 마음 놓고 막 행복해지는 그런 엔딩이 없어가지고 되게 찜찜하네요.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건 팀이랑 같이 동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에 서로 헤어질 수 있었던 그 엔딩이 그나마 정말 괜찮은 엔딩인데 그래도 다 너무 슬퍼. 어쨌든간 잘 즐겨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 잘 만든 게임이네요. 엔딩만 좀 해피해피 했었으면. 나 오늘 잠은 다 잤다. 울러갑니다 저. 자 그림즈 할로우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